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소다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게 없지만 지자체별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아직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예, 금천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8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폐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월 20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에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하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했던 사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신청방법은 마포구청의 업종 관할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방역강화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대상은 임신부나 중증장애인, 가정양육아동,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남 목포시는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2월 28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로 2021년 매출이 10억원 이하의 사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유흥업소,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노점상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에 2022년 2월 24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신청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화순군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고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나 군민종합문화센터 그리고 한이움 스포츠문화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장수군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 남구는 구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출생연도 홀짝제로 시행을 하고요.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신청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고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홀짝제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북 문경시인데요. 문경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증평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증평군 선불카드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고요. 신청방법은 증평읍의 경우에는 군청 2층 대회의실, 도안읍의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원도 횡성군은 횡성군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횡성군은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또 이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